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변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폐렴 증세로 입원한 송해, 온 국민이 걱정. 지난해 31일 송해가 폐렴 증세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해 약 한 달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설 특집 전국노래자랑은 송해가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송해 측 관계자는요, 기침으로 잠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상태다. 이번 일로 일부 연말 연시 일정이 취소됐는데 회복하는 대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 국민의 일요일의 명 MC 송해 선생님 얼른 쾌차하세요. 올해 40주년에는 송해 선생님 고향인 북한 가서 공연해야죠.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친아버지 같고 때로는 친할아버지 같은 송해 선생님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 싶어요. 송해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체 MC라니 송해 선생님 없는 전국노래자랑 상상조차 할 수 없다. 130살까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해 선생님 전국노래자랑 MC 복귀하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산삼, 인삼, 홍삼, 동충하초, 로니 지역 특산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송해 선생님 전국노래자랑이 다가 아닙니다. 세계노래자랑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